질문 장전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거운 지성열 월요일 코너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장 뜨거운 인물들을 모시고 인터뷰 나누는 시간, 뜨거운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제마술대회 한국인 최초 수상자, 마술 월드 챔피언십 최연소 심사위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석한 인물 최관동아. 얼굴이 마술 그 자체, 데뷔 27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는 최연우 마술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네. 목동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집에서 네, 집에서 이제 성수에서 출발해갖고 네, 형님 뵈러 올 생각에 너무 오랜만에 뵈갖고 몇 년 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형님이랑 자주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형님이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술을 잘 안 먹어서 얼굴 자체는 그래도 약간 어떤 바틀 냄새가 나는데 몰트 냄새가 나는데요. 술을 잘 안 마셔갖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형님께 전화드리고 싶고 자주 뵙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러니까 볼 사람은 다 보죠. 네. 예, 그나저나 저 우리 그 저 동상님 딴 게 아니고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랜만에 아까 우리 그 밖에서 그 물어봤는데 현우가 저 미안하지만 결혼을 했나? 네, 결혼을 라고 물어봤는데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못했죠. 네, 시기를 놓쳐왔고. 근데 거기 그 형님과 같습니다, 형님. 응, 옆에 있던 우리 윤피가 결혼 안 한 것도 마술이라고 매직이라고. 네, 저 사람 결혼했거든요. 네, 뭐 결혼을 하는 것도 마술이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마술이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요즘에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한 것도 매직이고 안 한 것도 매직이다. 그건 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실 뭐 어떠한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인연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마술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마술 같은 인연이고. 근데 나이가 먹어서 못 만난 그 인연을 다 놓치고 혼자 사는 것도 정말, 정말 마술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부남 제 친구들은 야, 네가 진짜 마법사다. 난 네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막 위로하는 얘기를 해줘갖고 이것도 마술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 가장 외로워요? 아플 때. 아플 때 맞구나. 너도 그리고 집에서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 배달 금액을 못 채워서 시키기 애매할 때. 아하. 그때 약간 외로울 때가 있죠. 투인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문자 왔습니다. 임춘명께서 야 현우 마술사님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귀여우면서 잘생기기 힘든데 그걸 해내시네요. 멋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가 그 최현우 마술사를 이제 소개하는 이 수많은 이제 수식어가 있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앳돼 보이는 데뷔 27주년. 27주년. 제가 형님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방송 첫 방송이 남희석 이휘재 멋진 만남. 진짜요? 네, 그게 제 첫 방송이었어요. 와, 제가 뭐 묵찌빠 묵은 엄정화 알 수가 없어 이거 할 때. 네, 저는 이제 야외에서 남희석 선배님이랑 같이 찍는 씬이 있었고. 그래요? 그때 마술하는 게 저의 방송에서의 첫 마술이었죠. 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스튜디오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마술 저거 나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막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최현우 그 마술사는 뭐 아까도 뭐 상렬이 형이 그 가이드를 했지만 약간 뭐 수줍음 이런 것들을 이제 환기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마술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좀 뒤늦게 왔는데 제가 이제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뒤늦게 오던 그 시절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수줍음도 많고 그때 지금과 전혀 다른 성격이었고 지금 뭐 거의 뭐 손흥민이에요. 어시스트 잘하고 골 잘 넣고 그리고 키도 안 크고 그리고 막 애가 얼굴도 허여멀건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좀 없고 막 이래서 어떡하면 인기가 좀 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데이비드 카퍼필드 형님께서 자유의 신상을 없애고 그렇지 여자분들이 앞에서 딱 마술을 보여주는 그 추석 명절 특집 쇼를 보면서 막 비행기 없어지고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 제주 조금만 하면은 나도 여자한테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나도 여자친구를 좀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취미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마술의 매력에 좀 푹 빠지게 되어 지금 여자 만나려고 마술 시작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결혼 못했죠. 이게 마술입니다, 여러분. 심건호가 금메달 딴 이유랑 똑같네요. 예, 한 번 따고 두 번째 땄는데 그때도 네네. 여자친구 안 생겼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마술사로 오래 이렇게 그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뭐 취미로 시작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고 직업으로 했을 때는 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20주년 공연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연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실 한참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저는 이렇게 길게 얇게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27주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뭐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저 뭐 공연을요? 예, 예, 예.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금 마포 아트센터에서 네네. 12월 23일부터 1월 14일까지 공연 쭉 하다고 하루도 안 쉬고요. 예, 그다음에 예. 매 주말마다 또 전국 투어 가고 또 중간 중간에 해외 돌아다니면서 또 공연하고 예, 그게 제 삶입니다. 인천은 옵니까 안 옵니까? 인천 오죠. 아 상륙 어디로 합니까? 인천 그 문화예술회관 구월동이요. 네, 아, 유철이 형네. 네. 네, 거기 갑니다. 거기 갑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 공연에서는 뭐 네. 시간표들이 뭐 어떤 게 이제 짜져 있는 거, 어떤 공연들이 이제 준비돼 있는 거예요? 메뉴판이. 그러니까 네. 매년 공연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매년 공연에 그 던지는 메시지도 또 다르고요. 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편적으로 마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메시지와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기승전결이 있구나. 네, 기승전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말이죠 마술이 네. 좀 트렌드가 바뀌어왔고 예를 들면은 뭐 사람 자르는 마술 이런 거는 그냥 예전에 파트너분들과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리고 아내분이었죠 보통 네. 아니면 사촌 동생. 네네 뭐 그래서 그게 잘랐는데 네. 보통 아내랑 이게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와이프가 어떤 조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뭐 아 뭐 네. 어떤 것 때문에 예. 네 왜냐면 공연 전에 네. 부부 싸움을 하고 들어가면은 사람 자르는 마술한테 뭐 서로 간에 진짜 찌르고 싶다면서. 그러면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조수분이랑 연애하지 마라 저보고 이제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동업하면 안 돼. 동업은 그냥 사내 관계는 사내가 사내에서만 끝나고 그렇게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사람 자르는 마술 아까 이게 주제가 벗어났는데 사람 자르는 마술. 네네. 옛날에는 이렇게 파트너분과 막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 관객이 잘립니다. 아 이제는 네 이제는 좀 이제 바뀌어서 관객이 참여형으로 자르고 관객이 공중부양을 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요즘엔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관객이 참여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제 공연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마술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아니 그러면 상렬이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네. 그냥 서든이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네, 왜냐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 이분 나오세요라고 하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짰구나. 우리 한국인들 다른 사람들은 못 그럴 거 아니야. 이래서 에이, 저희가 이럴 거 아니야. 이제 천석이 넘는 객석에 1500석 막 이런데 저희가 원반을 던집니다. 원반을 막 던져서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 이거 좋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무작위로 나오는 걸 저희가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네네. 랜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현우 마술사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네. 뭐 자르는 마술 얘기했지만 네. 저희가 마술에 또 꽂힌 저희 어렸을 때 네. 모자에서 비둘기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길리에서 어디 쪽으로 갔어요? 동물보호협회가 있었고 동물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 게 안 네. 되는구나. 심지어는 마술의 메카인 또 라스베가스에서도 네네. 호랑이나 이런 것들 마술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렇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신기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걸 마술에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읽어내는 뭐 멘탈 마술이라든가 네네네네. 뭐 사람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인터랙티브한 그런 마술들을 진짜 마술에 생각하는 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그 공연이 되게 이 기대가 되는 게 네.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선보이는 이 마술이 있다고 매직이 있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챗GPT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챗GPT 요즘에 이제 AI 이제 그거 알죠? 네네, 질문을 예, 예. 하면은 네네. 이제 AI가 막 답변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챗GPT라고 하는데 저희가 챗GPT를 통해서 관객의 행동을 예측한 거를 보여줍니다. 이야 이거 재밌다. 네, 두 번째는 그래 관객들이요 공연장 안에서만 마술을 보통 보잖아요. 그렇죠. 공연장 밖을 나갑니다. 공연장 밖에 나가서도 마술이 되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혹시 그 인천 구월동 쪽 가서 뭐 거기에 무슨 뭐 탑 같은 거 없애고 이런 거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제 공연장에 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네네네네. 이거를 생중계로 해서 뽑히신 관객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동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밖도 어떤 마법이 일어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에이 그거 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죠? 무조건 원반을 던집니다. 저희가 원반을 던져갖고 뽑히신 분들이 나오게 합니다. 아하. 네네네. 확실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거 프라미스 안 되면 떳다방이에요. 네, 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판타시아랑 공연에는 이제 성인 대상 공연이었는데 네네. 그때는 관객 시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마술 도구 없이 진행된 공연 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저희가 공지사항을 걸었습니다. 만약 짜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전체 공연 객석 다 환불해 드린다.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저희가 서약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 신용이네. 네. 마술도 이제 신용이네. 예. 신용 1등급.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예, 티켓값이 네. 어떻게 됩니까? 티켓값이. 왜냐면 이거 되게 궁금해합니다. 네. 내가 베이비를 데리고 갔을 때. 네네네네. 성인 남녀가 갔을 때. 야 오늘 저녁 9시 제 인스타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요. 네네. 싸게도 하고 지금 사시는 할인이 막 적용되니까. 아 커머스에서도 네. 판매가 돼요. 커머스도 있고요. 또 혹은 지금 뭐 인터파크 링크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딱 요때 또 막판에 사시면 또 할인이 없거든요. 나는 오늘 우리 네. 그 아우님 딱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네네네. 제2의 염경환 되겠네. 홈쇼핑 하세요. 이제 매직 그만하고. 야, 네네. 그래요. 1004번님이 야 문자를 네. 줬습니다. 네. 예, 최현호 마술사님. 네. 네. 마술의 매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들 롤 모델이 최현우 마술사님이거든요. 제2의 최현우를 꿈꾸고 있는 마술사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이제 학부모님들 굉장히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네네. 메시지 많이 보내시는데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고요. 네네. 우선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해라. 영어 공부. 왜냐면 이게 이제 네네. 마술이라는 게 물 건너온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용 문화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이제 가면은 무조건 저희가 다 원서로 공부를 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원서로 대화하고 세미나도 다 영어로 진행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지. 영어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진짜 20년 넘게 아니 방송에서 최현우 이인결만 해먹는 거 아니냐. 그 밑에 애들은 왜 없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많은 후배 마술사님들이 네. 미국이나 해외에서 다 공연을 하면서 네네. 정말 짭짤하게 네네.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너무 학부모님들이 금전적으로도 걱정 많이 하셔서 문의 많이 주시는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 비전 있는 직업이니까 열심히 또 하면 되는데 공부를 우선 학생이면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나중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마술이 또 뭐 전 세계 이제 다 깃발을 꽂고 있다. 아, 이 마술 네. 올림픽에 아까도 소개됐는데 지금은 마술 올림픽이요. 한국이 진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아 지금 뭐 한국인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문득 생각난 건데 우리 최현우 마술사가 뭐 딴 게 아니고 한복 입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아, 이미 그렇게 해서
또 수상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상모 네, 돌리면서. 네네 맞아 맞아 맞아요. 네네 네네네. 자 열렬히들 지금부터 최현우 마술사에게 궁금한 질문 또 마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말이죠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예. 네. 자 현우 씨. 네. 제가 네.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초록 검색창에요. 최현우라고 세 글자를 검색하면 제 공연 티켓 살 수 있는 링크도 있지만 그 사이트 중간에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마술사 최현우 공식 유튜브 채널 땡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네네. 여기에 들어갈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아 뭐 저 힌트 없습니까? 힌트는 네. 아 요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네네네네. 말씀드리고요. 해리포터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힌트 드립니다. 네. 네네. 자,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최현우 마술 공연이지요. 엔소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두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국민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예, 현우 씨. 네, 박승진님. 현우님, 아까 얘기했던 그 상자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데 칼로 푹푹 찔러도 멀쩡한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크크크. 요즘 해서는 뭐 저희는 TV에서도 이제 좀 나오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예. 네네. 이번에 네네. 관객이 잘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냥 보는 데서 자릅니다. 상자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네, 상자는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이 뭐, 어떤 세상인데요? 아니 뭐 어디 박스에 들어가서 뭐 유리관 들어가서 뭐 그렇죠. 막 그렇게 많이 와, 네, 왔다 갔다 왔다 하고. 갔다 하시겠지만, 네네. 그게 모든 걸 확인해서 그냥 자릅니다. 아니 예전에 그 상자에 들어가면 양쪽에 또 미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네네. 이제 시선을 이제 쓱 흩어뜨리게 해서, 뭐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마술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발전해서 우선 오시면 압니다. 서울 마포 아트센터 야야야야. 10월 23일부터. 아 전단지 잘 돌리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마술의 비밀, 마술의 원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마술사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뭐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니까. 네네. 네, 저희 마술사들이 이제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걸 뛰어넘어서. 네네. 와 저건 와 이렇게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마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해외 다큐 같은 거 이게 네. 뭐 무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 마스크 쓰고 네. 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트릭한 그렇죠. 거다 이건 매직이 아니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반이 뭐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이렇게 뭐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잘 살아 있어요. 아 죽었다는 네. 얘기도 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분이 발렌티노라고 아직 잘 살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얄밉게도 뭐 잘 살아 있지만 네네. 네 그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죠. 사실 타이거 마스크가. 네네네네. 근데 지금은 뭐 그때 공개됐던 마술들이 이미
사용되지 않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마술들을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초록 검색창에 최현우라고 세 글자를 검색하면 사이트 부분에 유튜브가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면 유튜브 채널 이름이 나옵니다. 마술사 최현우 공식 유튜브 채널 땡땡땡 여기에 들어갈 네 글자 이게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 좀 보죠. 네, 현우 씨. 자, 이태수님 정답 후뿌뿌뿌. 아, 최현우님 부산 공연 때 공연 보러 갔었어요. 그때 뵙고 반했습니다. 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 부산을 이야기했는데 네. 부산, 인천, 뭐 예를 들어서 울산, 뭐 대구, 뭐 대구 네. 등등 해가지고 거기 거기마다 조금씩 마술이 달라져요, 아니면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네, 거의 다르고 사실 네. 뭐 관객만 바뀌는 거죠 사실. 근데 거기마다 또 기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있죠 있죠, 예, 있죠, 예. 있죠 있죠.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좀 지역마다 좀 성향이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예,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하 네. 거기 그 저 반응 네네 리액션이 다르죠. 어허, 네. 그래요. 전 세계들 또 전 세계 돌아다니면 마술 보는 리액션이 다 달라요. 아니 그러면 전 세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디 갔을 때 이렇게 그 온도 차이가 있어요. 뭐 미국은 어떻다, 남미는 어떻다. 우선은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마지막에 무조건 그냥 기립박수를 해주시는 게 기본값이고요. 네. 근데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어, 네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에? 에? 그게 끝입니다. 아, 거기, 네, 그 끝이. 아, 밭이 안 나오고요. 네네네. 스바라시 뭐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어허. 하고 이제 약간 좀 조용한 느낌이. 네네. 인도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 인도 어때요? 아, 인도는 이래요? 네네네네. 네네. 그래요. 약간 네네. 좀 나라마다 조금 성향이 네네. 좀 다릅니다. 영사 29번님. 네. 예.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북한에서 보여준 마술은 어떤 마술이었나 그분들 반응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예.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놀스는 어때요? 네, 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제 김정은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술 보는 시각이 약간 외국 사람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아, 좀 다르구나. 네네. 동유럽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석그라고 이제 줬을 때 그때 이제 약간 그 북한에서 서열 2위 누구였는지 기억나는데 서열 2위한테 제가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섞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아저씨인 거야. 의심이 많아. 아하. 그래서 보지 마시라우 이러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섞어. 뭔지 알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촌스럽게 뭐 하는 거냐고. 마술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의심하는 게 아니다. 뭐 그다음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김정은이 화내는 거 봤어요. 아. 무서우니까 다들. 아. 야 최초다. 김정은이 화내는 거 봤어. 그래서 야. 그때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야 이거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저의 정치 성향과 아무런 관련 없이 아니 이거 거기 가서 그때 에피소드니까 또 이게 또 이렇게 받아. 하시면 또 그렇게 계시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자 이북을 다녀온 예 최현우 마술사 함께 네. 오고 있습니다. 예 뜻터뷰 예 퀴즈 네. 현우 씨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흐뿌뿌뿌. 네 그래요. 예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저희가 현우 씨 공연 티켓 앤서요? 네 앤서입니다. 답이란 뜻이죠. 제가 네네. 이제 27년 동안 공연에서 쌓아왔던 이야기들 네네. 그리고 그 제가 생각했던 어떤 답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답 좋다 진짜로. 네. 예. 아니 그나저나 이 빨간 채널 후뿌뿌뿌 이게 뭐예요? 해리포터의 후불푸푸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네 개의 기숙사 중에 후불푸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기숙사 성향이 후불푸푸인 것 같다. 약간 그게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후불푸푸에 있는 기숙사 들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이면서 이제 그런 약간 나쁜 짓 못하고 약간 요런 친구들 성향인 것 같다라고 약간 칭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후불푸푸가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뿌뿌뿌라고 지었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최은우 마술사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얼굴을 계속
데서 보고 있는데 가까운 데에서 네네네. 그 마라도나 젊었을 때 얼굴이에요. 진하게 잘 생겼어요. 어, 골 네, 많이 넣을 때. 마라도나. 어. 야, 언제 찍고 마라도나에. 아니 네네. 이 저기 뭐 줄기 세포가 약간 아 그래요? 응, 아르헨티나 냄새가 있어. 예 예. 아, 네. 네. 자, 그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현우 씨가 너튜브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피플은 어떻게 돼요? 구독자 지금 수 지금 45만 명 정도. 와. 네네네.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들은 이제 뭐 마술 영상도 있고 마술의 뒷이야기들도 있고 제가 또 마술만큼 또 타로 카드도 오래 했거든요. 타로. 네, 타로도 진짜 한 뭐 27년 정도 그 정도 해왔고 책도 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허. 거기서 이제 제네럴 리딩이라 해서 영상을 보고도 할 수 있게 했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또 공연 때 실제 관객들한테 최면도 걸거든요. 최면을 걸어갖고 한 뭐 50명, 100명 정도가 객석에서 다 쓰러져요. 그래갖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무대 최면을 한국에서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진짜 자요? 네, 자죠. 저 지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이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최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네네. 최면을 실제적으로 거는 데 시간이 한 7분에서 8분 정도이지 네네. 막 영화에서 드라마 가서 이얍! 뭐 이얍! 하면서 팍 쓰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최면을 걸어놓고 네. 관객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관객들 이야기를 끄집어낸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공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격증도 있거든요. 제가 최면 자격증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음성만으로 수면 장애를 고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최면을 거는 그런 콘텐츠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최현우 그 마술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슬리핑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잠이 잘 올까요? 우선 생각이 많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우선은 제 영상 한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잘 누워 보시고 하면은 이제 최면으로 계속 이제 빠져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그게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오, 그래서, 좋은 선물이다. 네, 그래서 많이 들으세요. 네네. 네네네. 이 너튜브에 나온 이 마술 영상 중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 이제 다뤄볼 건데 네. 생방송으로 예언한 로또 1등 당첨. 네, 로또 1등을 제가 당첨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 13억 5천을 생중계로 타는 과정을 제가 이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생방에서 했어요. 생방에서 13억 5천을 탔는데 그게 하고 나서 저는 그게 이렇게 좀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마술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마술이니까 그냥 맞췄구나 마술사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13억 5천 그 티켓 그 복권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미리 산 거를 예. 그래서 맞추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복권회사로 전화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거 짰냐? 이거 사기 아니에요? 주작이. 그런데 복권회사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알려달라고 복권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로또 회사에서. 근데 그건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너 13만 5천 원 이거 어떻게 탔냐? 아니 뭐 그냥 한 거다. 이거 너 고소할 거다. 그래서 고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로또 회사에서. 왜냐면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로또 회사랑 잘 얘기해서 로또 회사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가시면 제 사과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저는 그냥 마술사니까 13만 5천 탄 거니까요. 이거 뭐 이런 어떤 주작이나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과 영상이 아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한번 구독자 40만 돌파했을 때 맞춘 적이 있는데 네네. 법적으로는 제가 티켓을 안 사고 번호만 예언하는 거는 상관없대요. 그래서 네네. 번호만 예언해서 공해서 그냥 맞춘 것도 되게 많이 화제가 됐죠. 그럼 뭐 지금 한번 불러줘봐요. 예, 월요일인데 힘 받으라고. 법적으로 상관이 없잖아. 로또 번호가 몇 개더라? 6개죠. 6개. 네, 6개. 뭐, 네, 네. 아, 좋은 선물 아닙니까? 가끔 제 공연 오시면 제가 번호 불러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네, 가끔 두세 개. 아, 진짜로. 오늘 여기도 공연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눈다고 해봐. 그거 1등 나와봤자 얼마 안 될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뭐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와서 제 공연 오시면 아 그리고 참고로 또 있어요. 네네. 제 공연 굉장히 많이 보시는 팬분이 계세요. 삼성전자 다니시는 어떤 팬분이 계신데 너, 어. 그분이 제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시다가 맞았구나. 네. 맞았구나. 그래서 꿈에서 제가 나타나서 어허. 로또 번호 나머지 번호를 불러줬어요. 어허. 로또 1등 됐습니다. 야. 그거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기사에 왜 났냐? 어. 6개월 뒤에 1등? 제가 또 나타났어요. 1등? 번호였어요. 2등이 두 번 됐어요. 야. 그래서 그게 화제가 돼 갖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것도 뉴스가 난 적이 있어서 제 공연 오셔서 많이 보시잖아요. 영향이 있어서 야. 로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아, 염경환이네. 어. 아, 잘 판다 티켓. 어? 아니 진짜 아니 그 진짜니까 야. 나는 없는 사실 얘기 안 합니다. 당연하죠.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최은우 마술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뭐 타로도 이야기를 하고 네. 뭐 마술사 뭐 얘기를 했지만 네. 타로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이 아니다. 그냥 앞으로 그 나아갈 그 방향,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아우, 정확합니다. 그럼 뭐 마술, 네. 그럼 뭐 로또 번호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네. 예언도 되는 거예요? 예언도 되죠. 사실은 예언이라는 형태가 네. 가장 오래된 마술 형태입니다. 저희가 사실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있던 거고 당시 고대에서는 마술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 왕 다음의 직위인 신관, 신의 이름으로 신탁을 내려서 관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뭐 네네. 비가 올 거다. 네네. 혹은 뭐 어떻게 뭐 자연재해가 뭐 날 거다. 아니면 니들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형태에서 발달된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언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로또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예언하고 공연장 오시면 여러분 미래 다 예언해 드리고 있어요. 어허... 진짜로. 조만간에 작두도 타겠네. 예, 방울 울리겠는데요. 예. 네네네. 아니 그나저나 그 라디오에서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네네. 아, 가능하게 뭐 가능하지 않고서 간단하게만 아, 하자. 여기서? 간단하게 우선 영상이 없는데 네, 지금. 네, 네. 아 물론 저기 보는 라디오도 있지만 아, 많은 분들이 차 안에서 이제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차 안에서 운전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차 안에서 듣다가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는데 심호흡을 하면서 생각만 하시면 그럼 됩니다. 그럼 음성만으로만. 음성만으로 시작 출발해 볼게요. 생각만 하시고요. 우리 상렬 형님도 참여. 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지 마시고 눈 감아요? 네. 아니 아니 생각만 생각만, 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자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청취자분들 각자 나이가 다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자 나이를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 주세요. 네 이번 정부 나이입니다. 네네. 이번 정부 나이. 네네. 우리 한 살 어려졌죠? 네네. 자 이번 정부 나이를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나이들이 보통 다 두 자리 숫자일 거예요. 그죠? 두 자리 숫자겠죠. 그렇죠. 네. 뭐 베이비들은 네, 베이비들도 네. 있겠지만 만 나이 얘기하는 거죠. 두 예. 자리 숫자다.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더했는데 여전히 두 자리 숫자다. 그럼 그 두 자리 숫자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해서 한 자리 숫자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상렬 형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지금 펜을 꺼내시기 시작해서 예, 예. 이것도 이제 더 센 뺄셈 못합니다. 예, 혹시 실에도 네. 망신이잖아요. 예. 네, 네, 좋아요. 네. 자, 한 자리 숫자 모두 나왔죠. 네네. 좋습니다. 많이죠, 만나이. 네, 거기서 이제 10의 자리, 1의 자리 더해서 네. 한 자리 숫자 만들 때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나이가 다 다른데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만들었고요. 자, 그 숫자에 곱하기 9를 해 주세요. 곱하기 9. 상렬 형님 틀리면 안 됩니다. 9번입니다. 어? 이걸 곱셈을 못 하겠는데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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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곱하기 9 하면 두 자리 숫자가 나오죠. 자, 역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해 주세요. 네, 역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했어요. 예를 들면 23이 나왔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5이 되는 식으로. 잠깐만요. 네. 98이 몇이죠? 아니, 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네, 8 9 72. 예, 예. 네. 네. 예. 되셨죠? 우리 모두가. 네네. 좋습니다. 네. 10의 자리, 1의 자리 다 더하셨죠? 자, 그 숫자에 네. 빼기 5를 해주세요. 어허.
자, 그럼 어떤 또 숫자에 도달하죠. 네. 자, 그 숫자에 맞는 알파벳을 매칭시켜 볼 텐데요. 알파벳이요? 네. 예를 들면 A는 1, 어어. B는 2, C는 3, D는 어어. 4, E는 어어. 5, F는 6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에 매칭되는 그 알파벳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 모두가. 아, 우린 적어야 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나라 이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나왔어. 아, 네. 자, 어. 자, 자, 도시 안 됩니다. 도시 안 돼요. 예를 들면 A면 아르헨티나, B면 브라질, C면 칠레, G면 전원이 점원이 이렇게 현존하는 나라 지명이어야 되고요. 도시 안 되고요. 뭐 생각 안 나는 분은 유럽이라든가 축구 잘하는 나라 생각하면 빨리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네.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한 나라 이름으로 자 이제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나라 이름은 덴마크. 어? 나 덴마크인데 뭐야?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뭐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왜 덴마크야? 이 마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 제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제가 스토리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스토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 덴마크.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른한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왜 나왔는지 덴마크가. 아, 네. 요거 다 이제 알려드리면 좀 이제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게 제가 한 30분 뒤쯤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의 해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 스토리 하시고 팔로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나도 지금 와 정미선님 아 덴마크 소름. 네. 와 신하님 놓쳤어요. 다시 듣기 해야겠네. 네. 이럴 수 있어. 왜냐면 적어야 되니까. 네. 야 와 한전 돌았습니다. 온몸에서 일렉트릭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우면 지성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터뷰 최연우 마술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야 지금 앞에서 예 D 네. 덴마크 난리 났습니다. 최형숙님 네 현우 씨 네 뭔가 홀린 데 들으며 따라하다가 덴마크에서 온몸이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와중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노상기님 네. 저는 도미니크 공화국 나왔는데요. 아, 네. 대한민국의 98%가 덴마크가 나고요. 2%가 도미니크 공화국. 그리고 가끔 38, 3984님, 저는 D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나왔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정영동 형님한테 했는데요. 그 형님은 대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이완이죠. 환장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네, 별의별 경우에서 많은데요. 아, 중화민국. 네. 아, 중화민국 오랜만이네. 네. 네, 가끔 네, 그런 분들 있지만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뜨거우면 지성열 예,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마술사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마술사 안 할 것 같아요. 네. 다시 태어나면은 다른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직업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직업에서만큼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연습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갖고 그게 보여. 네, 네. 다시 태어나면 안 유명하고 돈이 많은 직업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최윤호 마술사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 허락을 하면 네.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면 나는 뭐 투명 인간이 되겠다. 네. 슈퍼맨이 되겠다. 네. 본인이 본인한테 그 뭐 마술을 걸 수 있으면 딱 한 번 네.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그 미래를 완벽하게 10년 뒤 20년 뒤에도 한참 말고 한 10년 뒤 20년 뒤에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 능력이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마술사네 비트코인을 샀으면 야 그런 능력 정도 그런 완벽한 예언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최현우 마술사 아까 뭐 그런 얘기했죠. 예,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마술이라고. 네. 그래도 하는 마술을 해야겠죠.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선 형님만 먼저 가보시면 네네네 제가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현우 마술사 오늘 귀한 시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덴마크.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